마지막 멘트는 임태경 씨에게 넘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꽤나 많은 콘서트를 했던 것 같아요. 시간도 15년인 만큼 최소한 15번은 넘는 콘서트를 해왔었는데 이번 콘서트의 또 다른 점이라 하면 제가 제 콘서트 때 그 프렌들리 게스트 분들을 많이 모시지 않아요. 거의 제가 막 주구장창 하던가 아니면 게스트 분을 모셔도 어떤 연주자,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번 공연에는 모르겠어요. 제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원맨쇼를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한 해 한 해 뮤지컬을 계속 해와서 그런지 점점 더 다른 사람과 뭔가 내가 함께 했을 때에 나오는 그런 색깔들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그런 욕심들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콘서트 때 황태자 루돌프라는 작품의 액기스와 겨울연가라는 작품의 액기스 제가 했던 그 많은 뮤지컬 중에서 딱 이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두 작품을 그 진행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 혼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이 작품에서는 그거 함께 했던 내가 그 작품 속에서 사랑했던 그분들이 꼭 이 무대에 계셔주어야 여러분들께 그 진수를 진수성찬을 차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렵게 제가 부탁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. 그래가지고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김보경 씨도 그렇고 박홍주 씨도 그렇고 흔쾌히 한 무대를 만들어준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고 마이클 리와는 제가 사실 이번 공연 때는 게스트가 한 분 계셨으면 좋겠는데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저의 아주 좋은 친구 사실 저희가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어 명 있어요 근데 그 중 한 명하고는 분명히 베스트 프렌드인데 지금 4년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가까운 친구일수록 자주 보면 좋지만 또 오랫동안 안 봐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공연이 마치 제가 여러분들께 베스트 프렌드였으면 좋겠다 늘 믿고 생각나는 그런 목소리의 친구로서 이번 공연에 여러분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 듬뿍 담아서 애정 듬뿍 담아서 만들었어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관련자 여러분들과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마이클 리 그리고 겨울연가에서 함께 줬던 우리 박홍주 그리고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김보경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무엇보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한 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듣고 공연장에 와주시는 여러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